이대리 정책팀의 최용길 팀장과 함께 정책 사이드 쪽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을 좀 뎁스 있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정책 쪽 기자들 굉장히 바쁜 하루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가 사실 하반기 정책의 윤곽을 보여주는 슈퍼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어제 이제 일어났던 일만 자본시장 관련된 내용도 많아가지고요. 그 정리를 해보면 네. 우선 이복현 금감원장이 16개 증권사의 CEO들과 간담회를 해가지고요. 네. 뭐 금투세든 상속세든 뭐 밸류업이든 공매도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밸류업 그 세제 지원한 3종 세트를 발표를 해서요. 네. 당초에 7월 말에 발표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빨리 발표를 했고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빨리 했네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게 그 금융위원장 그 후보자의 김병환 그 기재부 1차관이 그 내정됐고 네. 이제 조만간 오늘 중으로 아마 이제 그 인선 발표가 날 전망인데요. 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예. 뭐라 그래요? 뭐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 핵심 내용은 그 금투세 폐지 그리고 상속세 완화 그리고 비업 밸류업 활성화를 그 3대 과제로 3대 중점 과제로 그 지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네. 사실 김병환 후보자가 그 현재 정부에서 밸류업 세제 지원안의 골간을 설계를 했고 네. 그리고 가장 잘 아는 그 사실 공직자이거든요. 그렇죠. 인센티브화에 네. 대해서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서요. 좀 어제 보니까 한 자료나 브리핑 내용만 프린트를 해보니까 한 100쪽 정도가 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짧은 시간에 그래도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통화를 직접 하시면서 확인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정말 뜨끈뜨끈하네요. 금투세, 상속세, 밸류업. 좀 일관된 흐름이긴 합니다.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부터 이복현 금감원장도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계속 일관된 흐름이다. 이제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어느 하나 만만한 것들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최 기자님과 직접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먼저 금투세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고 시장에서도 제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금투세 얘기부터 좀 해보는데 어제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이 증권사 16개 증권사 CEO들 대표들이랑 만났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왜 만났나 이렇게 보니까 원래 정례적으로 이런 그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이제 정례적인 업종별로 만나는 거니까 이제 네. 7월에 하반기 시작하면서 만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복현 원장이 하반기에 그 인사 평가도 하면서 인사를 할 것이다 그거를 이번 주 화요일 날 임원회의 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아마 CEO들한테도 나는 지금 안 나가니까. 그 하반기에 열심히 뛰어야 된다. 아마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기 이제 임기 뭐 만료 이런 얘기들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연말까지는 이복현 원장이 계속할 것 같고요. 예. 사실 그 얘기가 이것저것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그 금투협 23층 복도가 한 2, 3평 정도로 비좁습니다. 근데 한 20명 넘는 기자들이 한 30분가량 이제 30분도 넘었죠. 기다리는데 당시에는 어제 분위기가 얼마나 열띠었냐 그거를 보면은 9시 반에서 11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실제 이복현 원장이 그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오는 게 11시 반이어서요. 기자들이 한 3, 40분 이상 뭐 일종의 뭐 기자들용으로 뻗치기라고 그렇죠. 하죠. 기다리는 거 밖에서.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나오면서 이제 질문을 했지만 뭐 노코멘트 했고 주로 이제 그 증권 업계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저는 이제 그 서유석 금투협회장을 이제 따로 만나서 네.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하니까 오늘 전반적인 16개 증권사 CEO들이
금투세가 내년 1월에 원안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요인으로 어렵다. 그런 입장을 그 전한 게 가장 큰 메시지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물어본 게 그러면 금투협 차원에서도 그 똑같은 입장이냐, 금투세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하니까 지금 현재 내년 시 원안 시행이 어렵다는 게 그 입장이고 민주당이 아무로 추진한다고 하면 네. 1월에 시행될 수는 있겠지만 금투협의 입장은 제도 보완부터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밝혀가지고요. 좀 현재 원안 처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증권업계에서도 우려감이 크다는 거를 어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도 보완이 먼저다라는 얘기는 왠지 우리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좀 읽혀지네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지금 이제 최 기자님이 직접 만났던 금투협회장, 서유석 금투협회장의 얘기를 이제 그게 이제 증권업계의 전체적인 컨센서스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테니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쭤보면 내년 1월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잠시 또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하고 후 보행, 보완 요 시스템을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증권업계는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1월에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다 이거고 뭐가 그렇게 아직은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뭐 그동안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게 그 원안대로 시행이 되면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그렇죠. 뭐 네. 폭락할 것이다. 그런 그렇죠. 식의 이제 증시 우려와 그 투자자들 어떤 피해에 대한 우려 그게 많았었는데요. 근데 어제 이제 증권사 CEO들이 이제 구체적인 멘트도 이제 소개가 됐는데 제일 좀 눈길을 끌었던 거는 원안을 그냥 시행하고 나중에 보완하기에는 너무 제도상의 허점이 지금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허점이라.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예. 우선 배당 소득이 이제 금투세에서 이제 제외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그 A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대표가 이거 어떻게 얘기했냐면 금투세에서 이제 배당 소득을 금융 투자 소득 그 범위 내에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뭐나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배당을 통한 소득은 금투세 여기 소득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원안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대로 이제 만약에 원안이 처리가 되면 뭐 관련된 뭐 양도차손이나 아니면 손익을 뭐 전체적인 걸 통합해서 상쇄하면서 어떤 상계 처리할 때 좀 애로사항이 많고 실제 그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그러니까 배당소득을 어떻게 포함할지 법제도 논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 그 얘기도 했고요. 주식하고 달리 채권에는 불리한 그 금투세 적용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국내 상장 주식에는 이미 관련된 어떤 제도가 잘 마련돼 있는데 그 채권에 2020 4년 말, 올해 말, 이제 내년 시행 아닌 거니까요. 그렇죠. 올해 말 보유분에 대해서 의제 취득가액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평가 손익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결국 비과세를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 일종의 어떤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취득가액과 평가 손익을 할 때 결정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제도고 그거를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구체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주식은 되는데 채권에도 빠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서도 좀 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미리 알았을 것 같은 문제들인데 이게 이제 와서 결국 이제 뭔가 기준점을 마련해줘야 될 게 정책 당국인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자꾸 이제 업계에서는 아예 하려면 내년 1월에 하려면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 이제 6개월 채 안 남은 이 상태에서는 한다고 해도 업계에서 준비하기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여권 이제 야권에서도 굉장히 뭐 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계속 지적을 할 만한 그런 얘기 같긴 한데요. 다음은 넘어가 보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세금 문제, 특히 우리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천징수를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문제. 또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실제 이거는 제도상 허점으로 결국 네. 법상에서 이걸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결국 바꿔줘야 그렇죠. 되는 그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저번에 이제 그 금투스의 촛불 집회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도 각종 토론회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이제 뭐 지금 방송 보시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원천 징수 얘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그 강력 이렇게 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제 금투세 법이 원안대로 시행을 하면 원천 징수를 일단 세금을 떼가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돌려받을 때 이제 신고를 해서 나중에 이제 환급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한 대표도 얘기를 하는 게 원천 징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이게 떼가는 걸 왕창 떼가니까 갖고 있는 자금이 그 일순간에 쭉 없어지다 보니까 그 순간엔 어떤 뭐 괜찮은 게 뭔가 뜨거나 요즘엔 워낙 뭐 미국 주식도 많이 뜨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투자하려고 그래도 이미 그렇죠. 그 돈이 없는 상황을 그렇죠. 연말까지 간 다음에 네. 나중에 환급받아야 되는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 나중에 그거를 신고하냐 마냐 뭐 어떤 불편함도 있고 근데 그걸 법상에서 원천 징수로 해서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금 현행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1월이 시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말하면은 공백기가 뭐 몇 개월 이상 되는 거고 그 뒤에 나중에 돌려받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투자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세금을 뺏긴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돌려줘서 나중에 장 다 죽은 다음에 네. 그렇게 투자하라냐 뭐 그런 불만도 나오고요. 이 부분은 법을 좀 개정을 해서 투자자들이 피부로 저 불편함을 네.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월급 원천 징수하는 거랑은 이건 다른 건데. 그렇죠. 어떻게 뭐 그러니까 몇십만 원 떼가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예, 문득 드는 예. 생각이 너무 세무 행정의 편의성만 그 들어가 있는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현재 제도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천 징수하면 뭐 세무 당국이 편하죠. 한꺼번에 쫙 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 시장의 상황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가서 이게 어떤 분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갭이. 맞아요. 그러게요. 이게 하나하나 진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 문제가 안 봤네요. 그 굉장히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최 기자님한테 직접 예.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더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계속 저는 드네요. 그래서 뭐 일종의 뭐 준비 부족 그래서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근데 그 외에 뭐 그 내용도 보면 그 기관 유관 기관에 뭐 주식 입출고 할 때 어떤 취득 장가가 제공되지 않아서 그거를 전산상으로도 정리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아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네. 궁금한 게 아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제 어떤 이런 기관의 취득가액 정보나 관련된 내용도 다 법상으로 이렇게 다 규정돼 있어야 되는데 제도상으로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뭐 기술적으로 하는 거는 얼마 안 걸리죠. 근데 그렇게 괜히 했다가 나중에 이게 또 다시 또 법이 바뀌거나 뭐 어떻게 되면은 다시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불명확한 뭐 그레이한 네. 부분이 있으니까 업계 입장에서는 선뜻 그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제도의 어떤 모호한 부분 때문에 그러고 있고요. 사실 제가 2000년 그때 이제 기재부에서 그때 6월, 7월에 이걸 발의를 하고 그때서 제가 기재부 출입 기자여가지고요. 그 당시 이제 연말에 왜 이게 통과됐을 때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논란은 금투세 논란도 있었지만 그때 그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거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하고 그리고 이 3억 원의 기준이 가족 합산인데 가족 합산이 우리 가족만이 있는 게 아니라 외가 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네. 그리고 뭐 사돈 그 손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이제 3억 원이 넘으면은 대주주가 되는 예를 들어 이제 삼성전자 주식 다 모아봤는데 3억 원이 되면 이제 내가 대주주가 돼서 세금을 왕창 받는 그게 사실 논란이 돼가지고 그때는 금투세 논란이 지금만큼 그렇게 불거지지 않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도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결정이 안 되고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지금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거 웃으면 안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고 법안이 처리가 됐나 할 정도로 허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사실 많은 상황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예. 지난주에 사실은 최 기자님 그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좀 정확하게 성함을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무위 국힘 간사. 예, 예. 그, 윤한홍. 예, 윤한홍 예. 의원 얘기하시면서 그때 그 윤한홍 의원이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렇죠. 관료주의적인 예. 형태를 예.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타를 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예. 하셨거든요. 사실 지금 내용 말씀 딱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결정되기 전에는 우리는 안 움직인다. 이 얘기밖에는 예. 드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2021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면 지금 벌써 3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참석하신 분이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걱정이 많았냐 하니까는 정말 그 통과되고 유예한 뒤에 관련된 어떤 뭐 정부나 국회 차원의 네. 뭐 연구 영역이든 디테일한 네. 제도 설계든 그런 게 사실상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손실을 본다는 등 뭐 1,400만이 어쩌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계량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냥 감성에 호소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얼렁뚱땅 일단 금투세를 뭐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만 몰아가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으니 이게 공감대가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참 이제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시행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참 이렇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해보죠. 밸류업 세제 지원안 결국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랑설레가 좀 있네요. 어쨌든. 예,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세 가지 네. 그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법인세, 배당세, 상속세 이 부분인데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업 기업의 법인세액을 이제 공제해주는 그래서 이제 주주, 그러니까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이제 주주 환원을 하면은 그 5% 초과분에 대해서 그 법인세를 세액 공제해주는 그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7월 말에 세법 개정안 발표 때 나온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그 할증을 그 폐지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기업에서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라고 예. 얘기한 게 일종의 이제 프리미엄으로 얼마 경영 프리미엄으로 한 20% 이렇게 붙여주는 게 해서 이제 더 올라갔었는데 그 부분을 아예 없애주고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나 한도를 확대하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네. 또 이렇게 어떤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배당도 많이 하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하면 그런 이제 기업들의 우리 주주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가 있잖아요. 네. 현행 이제 배당 소득세 이제 이율이 뭐 일괄세율이 뭐 14%인데 그걸 이제 9%로 세금 부담을 네. 좀 완화해주고 종합과 소득 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 수준의 이제 최고 세율을 이제 그 직전에는 45%였는데 이거를 이제 25%로 이제 낮추는 그런 방안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는 따지고 보면 이제 감세인 거잖아요. 세금을 그렇습니다. 줄여주는 예. 거니까 사실 이 문제는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밸류업이라는 좀 큰 대의를 위해서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도록 뭐 꼭 강제는 아니지만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인 건데 5% 얘기 나와 가지고 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별로다라고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못 미친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주주환원 정책을 그동안 적절히 펼쳐온 기업들한테는 뭐 우리한테는 뭐 메리트가 뭐 딱히 없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온다는 것 같고 그렇게 평가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제 공개가 된 거니까 쭉 보긴 봐야 되는데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부분 이제 5% 세액 공제 해주는 수준으로 기업들이 이제 주주 환원을 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그게 이제 적극 할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열심히 이제 그 뭐 배당도 하고 주주 환원을 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많이 해놓은 상황인데 이걸 다시 이제 올리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안 한 데에서 요 정도 올리면은 거기는 그러니까 늦게 할수록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오히려 먼저 하면 역차별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나올 수 있어서 맞아요.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떨지도 그게 이제 실효성 측면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아직 뭐그 뭐랄까 이제 구체적인 실무안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어떤 시장의 반응들을 보고 이제 수정을 좀 하겠죠. 일단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이런 내용에 특히 이제 감세, 특히 상속세 이 할증 뭐 이 부분 시장에서 뭐 기업들이 원하는 거 관계없이 어쨌든 이것도 감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한 세액 공제 역시 감세가 되는 거고 등등등 이런 부분들 야당이 오케이 안 해주면 동의 안 해주면 사실은 법제화가 불가능한 내용들이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요 밸류업 세 개에 지원하는 그 조특법을 개정을 그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상속세 그 상증세법을 이제 개정하거나 예.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이 중요한데요. 그 금투세 폐지도 그렇고요. 이미 그렇죠, 이제 그렇죠. 시행되는 법이 있는 거를 없애는 거니까 결국 소득세법을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미 좀 뭐 진성준 의원 정책위의장 얘기했듯이 이거는 뭐 서민들의 유리 지갑을 뭐 오히려 좀 이렇게 뺏어가고 부자 감세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있고 예. 안도골 그 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 기재부 2차관 출신인데 최근에 성명 많이 얘기하면서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일단 설립은 부자 감세다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 이제 임광현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인데 국세청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 차장을 그 하셨는데요. 이분도 이거는 부자들만을 위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회 상황으로 가는 경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그게 아마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금투세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뭐 전체 투자자의 뭐 1% 뭐 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과연 1,400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혜택이 가는 그런 뭐 제도냐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이제 마무리를 좀 슬슬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감세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작년에도 세수 그 손실분이 세수 부족분이 뭐 50조 넘고 올해도 뭐 11조 얘기가 뭐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또 있을 거다. 사실은 뭐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때문에 지원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감세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재정 건전성에 훼손을 가할 정도의 규모냐라는 걸 사실 더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보고서 이런 논리를 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혹시 이번에 얘기 나오면서 그렇게 수치화되거나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왔나요? 사실 지금 보면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그렇죠. 그리고 뭐 법인세 뭐 깎아주는 거, 뭐 그 상속세 예. 할증세 없어주는 이게 세수 전체가 얼마인지 그 팩트 체크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사실 이제 월요일 날 뭐 기재부 브리핑 어제 보면은 자료는 어디에도 그게 안 나와서 실제 저도 이제 기재부에 이제 세제실 쪽에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 자료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측정이 힘든 게 뭐 법인세를 깎아주는 뭐에든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그거를 없애주는 거고 상속세를 없애주는 거는 나중에 상속 관련된 그 오너들이 이제 그 사망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사망 시점을 예. 추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금투세 관련돼서는 연구 논문을 통하면은 한 연간 한 1조 원 이상? 어쨌든 그 조 단위로 그 감세가 있는 그런 상황이래 가지고 뭐 사실 뭐 몇 조라고 하면 그래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적은 그런 건 좀 아닌 건 예. 아닌 상황인데 예, 예, 예. 사실 이게 좀 오늘 방송에서 초반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김병환 지금 금융위 이제 그 내정자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발할 거고 부자 감세 프레임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의 힘으로 그거를 설득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결국 뭐 정부나 어디나 뭐 다수당이나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 추진하는 거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원했던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원했던 거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론을 좀 등에 업고 예.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도 많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아예 이제 김병환 예. 후보자 내정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정책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제 그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뭐 다음 달까지 그걸 보면 그 관련된 청문회나 아니면 밸류업 관련된 네. 여론이나 그런 것들이 갑론을박이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본물 터지듯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내정자께서 시장의 힘으로 밖에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왠지 그거를 본인들이 준비 부족으로 그러니까 논리를 못 만들어낸 상태에서
그걸 개인들한테 너네들한테 손해가 갈지도 모르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개인 투자들의 힘으로 이거를 극복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책임을 이제 떠넘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최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금투세와 관련돼서는 준비가 너무 정부에서 부족하다. 기업 물론 뭐 증권업계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100% 뭐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증권업계도 이렇게 딱히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위축될 수 있으니까 따로 뭐 자기들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또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근데 뭐 어쨌든 이건 가야 될 길이잖아요. 금투세를 도입을 하냐 안 하느냐라는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최 기자님 말씀을 통해 들은 거는 그 과정이 좀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로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